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정용재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인터넷 관련 회사의 프리뷰와 하반기 전망들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리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님 저는 처음 뵀는데요. 네, 가끔 네. 방송에서는 뵌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포트에 인터넷 관련주가 꽤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네. 위원님 한번 보고 나서는 종종 조남을 쳐보는데 네. 의외로 자주 안 나오세요. 제가 보니까 5월 달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네, 여기는 네. 거의 매달 나오셔야지 이게 얼마나 트렌디한데 그 5월에 네. 나오시고 안 나오시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침 저도 운 좋게 오늘 위원님을 뵐 수 있었었는데요.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뭐 실적 발표들이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다 진행이 끝났나요? 인터넷 기업들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 아. 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날 트위터랑 스냅 같은 기업들 하고 있고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소위 우리가 빅테크라고 부르는 기업들 네. 대부분 다 하고요. 8월 초쯤이면은 미국은 거의 대부분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위원님께 당연히 여쭤봐야 될 거는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죠. 지금 예. 뭐 선물 지수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실적이 잘 나올 건가가 핵심적인 주가의 변수인데 예. 결론을 보면 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나온다는 거는 예.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원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 뭐 일단 첫 번째로 어쨌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긴 하잖아요. 미국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백신을 맞고 있는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잘 변화하진 않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소매 지표 같은 거 나왔지만 예. 그때 당시에도 이제 무점포 매출도 같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있긴 한데 예. 나가서 놀고 있긴 하지만 예. 온라인을 보고 사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이제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는 거랑 정상화되는 거랑은 다르구나. 네,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보면 어쨌든 최근에 뭐 델타 변이 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뭔가 활동하는 거를 꺼려하는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좀 길어지면 고착화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죠. 지금 다들 모든 관심이 이건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분명히 백신 맞고 있으니까 예. 정상화는 될 거다 언젠가는 보는데 네. 그럼 그때 갔을 때 과연 뭐가 변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변했는가 네. 그 얼마나 변한 것들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이 기업들 실제로 얼마나 변하는 이런 건데요. 좀 길어지고 있는 게 좀 다른 점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미국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미국 기업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다. 근데 이 특히 페이스북, 구글 예. 이런 기업들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 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해외죠. 예. 그렇죠. 근데 미국은 뭐 그나마 정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네.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아마 2분기가 미국이 뭐 3월달, 4월달 백신 열심히 맞고 정상화되고 있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뭐 정상화하고 이런 식인데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보면 2분기가 아마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잘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뭐 방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제도는 정상화했지만 확진자 수는 더더욱 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 많은 그 영국 시민들도 대외 활동이 당연히 껄끄러워질 상황에서 당연히 미국의 IT 저기 기업들 특히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계속될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그건 어떻습니까? 미국이 좀처럼 접종 백신 접종률이 70%를 잘 그 고비를 많이 못 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것도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작년 말 올해 초까지 예상했던 거는 이제 뭐 가치주로의 섹터 로테이션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접종 백신율이 계속 올라가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뭐 7월 4일 독립기념일 당시에 70%를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상보단 다 안 되고 있는 거긴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나 인터넷 기업들이 5월 달, 6월 달 주가가 좀 좋았던 이유, 특히 나스닥이 좋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분기 실적 이후에 각 섹터별로
하반기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주가가 약간 부진한 상황이긴 한 단기적으로 보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건 들고 가고 어떤 건 이제 놓고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마 하반기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변화하는 게 있는가, 그 변화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중점을 봤을 때. 저도 개인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그 과연 코로나19 이후는 그 전과 달라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저 스스로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제 아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면요. 이제 미국에서도 졸업생들이 이제 새로 이제 잡을 구해야 되 잖아요. 그런데 잡을 구할 때 그 세계적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탑티어의 기업들이 아주 유능한 신입 사원을 그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복리후생 제도로 제시하는 게 네. 우리는 재택근무가 보편적으로 깔려 있다. 이걸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 학생들도 재택근무 되나요 안 되나요를 굉장히 먼저 물어보는 요소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말 그대로 코로나19 이전으로는 안 돌아가는 분위기가 많다라는 것 같은데 네. 위원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분명히 돌아가지는 않을 건데 여기서 네. 중요한 부분은 그럼 뭐가 구체적으로 뭐가 변할 거냐가 중요하죠. 네. 어떤 게 변화할지 우리가 알아야 예측을 해야지만 그거에 맞는 기업들에 투자할 수가 있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커머스에서 보면 뭐가 변하는 거냐. 단순하게 사람들이 온라인 많이 구매하는 거는 알겠는데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변하는 거냐인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번에 가장 많이 변한 거는 결국 그동안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았던 중소 판매자 분들이 특히 미국에서 네. 많이 온라인화가 됐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쇼피파이라는 기업이죠. 예, 예.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약간 소비자의 치중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이틀 안에 거의 모든 걸 갖다 주죠. 보장해서. 네. 쇼피파이는 그런 기업이기보다는 중소 판매자들의 온라인화를 지원해주는 기업이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70% 이상 증가됐습니다. 오. 네. 그 분들이 올해 떠날 거냐.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거든요. 예, 예. 그분들이 계속 할 거고 그분들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정상화가 되는 과정 속에 온라인 소비를 줄인다고 보는 건데 근데 중소 판매자분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더 많은 구매 횟수가 온라인으로 다양한 걸 사니까요.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거는 쇼피파이라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대두될 또 다른 주목해야 될 산업군은 온라인 광고 시장일 것 같은데 그쪽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온라인 광고도 이커머스의 성장과 같이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가 아마 그래서 2분기가 구글이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좋았거든요. 구글은 작년 4분기나 올해 1분기까지 회복이 거의 안 됐던 기업이에요.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위 언택트라고 부르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예. 아마존이나 페이스북과는 달리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구글이 회복이 안 된 이유는 전통적인 광고주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특히 여행 광고주들이 많았죠. 예, 예. 근데 구글이 올해 회복이 되는데 회복을 넘어서 회복하는 건 이제 대부분 다 끝난 것 같고요. 주가에. 그럼 회복을 넘어서 뭐가 더 변화할 거냐. 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광고 쪽에서는 검색 광고든 아마 소셜미디어든 간에 쇼핑과 관련한 광고인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구글이 올해 5월달 5월 18일일 것 같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뭐죠? 이제 구글이 쇼피파이와의 통합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예. 아마존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예. 아마존에 가서 물건을 사버리니까 예. 구글은 계속 점유율이 뺏깁니다. 광고에 대한 점유율이. 예, 예. 검색을 안 한다는 거죠. 구글에서 보면. 그걸 찾아오기 위해서 작년부터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 증폭이 됐고 이번에 5월 달에 쇼피파이와 파트너십을 강화를 했고요. 그러면서 구도가 결국 아마존 대 구글 쇼피파이 연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은 회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대부분 다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 뭔가 추가적인 알파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게 쇼핑 광고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뭐 다른 국내 마찬가지인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시면 쇼핑 광고 정말 많이 뜹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익숙하게 클릭하고
심지어 구매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초만 해도 코로나 네. 이전만 해도 페이스북에서 무슨 쇼핑이야, 인스타그램은 그냥 보는 거지라고 네. 했지만 이제는 보고 있지 않고요. 맞아요. 구매도 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변화한 것 제 생각에는 분명히 코로나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고착화될 수 있는 패턴인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가 분명 이제 온라인 광고 쪽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 최근에 좀 빅테크 기업들 중에 구글, 페이스북이 좀 주가가 좋았던 이유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거 온라인 광고 시장의 규모 자체가 이제 더 파이가 커졌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작년에는 물론 축소가 됐는데 네. 워낙 광고주가 광고 안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올해 올라오는 과정 속에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 기존에 피해를 받았던 광고 업종이 회복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더해지는 것도 있으니까 네. 전통 광고 내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차지하는 온라인 광고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게 형성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하반기에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온라인 소셜미디어 기업인 스냅챗, 뭐 핀터레스트, 트위터 이런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의 하반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작년 하반기보다 증가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정상화가 되면. 네. 더군다나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이런 플랫폼을 쓰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증가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상화 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러면 앞으로 뭘 봐야 되냐인 건데 이제 단가죠. 광고 단가.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페이스북이 이런 류의 소셜미디어 중에 성장의 중요한 변수가 광고 단가인데 네. 대부분 다 쇼핑 광고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소 광고주들이 가파르게 증가가 됐고 이분들이 계속 아마 이런 소셜미디어나 구글 검색 광고에서 광고를 많이 하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게 온라인 광고 쪽에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인 것 같고 올해 2분기와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한 가지 뭐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중소 광고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나 다음에 키워드 검색이나 이런 걸 하나 살려고 해도 주저가 되는 게 너무 단가가 높아요. 네, 그렇죠. 와, 저 그거 한 번 클릭하는데 몇만 원, 좀 시장 규모가 큰 데는 몇십만 원도 내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과연 물론 이제 중소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제 온라인 베이스로 많은 걸 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문을 두들길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늘어난 시장은 이들 메모드급 회사가 아니라 뭐 다른 경로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셨던 쇼피파이 같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그 광고 매체들이 너무 크잖아요. 말씀하신 네. 대공룡들이고 네. 거기서 뭐 키워드 광고 하나 하려고 한다면 네. 정말 소형 광고주는 부담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광고 효율이 확실하다. 그리고 내가 이 광고비를 썼을 때 그만큼의 효율이 나온다. 이제 ROAS라는 지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나온다고 치면 충분히 할 용인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광고 매체가 지금 더 다양화되고 있고 광고 지면도 훨씬 많아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광고 지면당 단가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효율적 집행도 가능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의 한 가지 리스크는 있는 게 네. 애플이죠. 애플은 왜요? 애플이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뭐 동의하라고 자꾸 뜨더라고요. 네. 그게 동의를 해야지만 네. 각각의 저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네. 타겟 광고가 가능하고 타겟 광고가 돼야지만 광고주들이 훨씬 더 ROI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애플이 iOS 4.5에 4월 말에 적용을 했고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계속 얻는데 네. 동의를 안 하게 되면 네. 그 사람들에 대한 타겟팅 광고가 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리스크 요인일 수 있는데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이 적용된 지가 두 달 넘어갔습니다. 예. 4월 말부터 하고 있고 많은 분들 하고 계신데 예. 생각보다는 효율 감소가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온라인 광고에서 하반기에 가장 큰 리스크가 지금 말씀드린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들인데 예. 특히 애플과 관련된 것들 이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터넷 관련한 회사 업종에서 마지막은 저는 이제 게임을 꼽는데요. 네. 뭐 우리 청취자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방송 끝나고 나면 슈카님하고 저나 둘 다 게임 오타쿠들이기 때문에 종종 게임 얘기들을 합니다. 네. 자, 게임. 요즘 게임에 큰 화두 하나 또 생겼잖아요. 메타버스라고 네, 하는. 네, 네. 여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메타버스를 떠나서 네. 올해의 게임 시장, 특히 하반기의 게임 시장을 보면 PC나 콘솔 게임은 그렇게 좋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커머스랑 좀 다른 점인데 네. 이커머스는 저희가 정상화를 가정했을 때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매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게임은 아 시간을 많이 써야 되니까 시간이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PC나 콘솔처럼 혼자 집에서 했던 게임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네. 게임을 구매를 해서 밖에 나가 노는 순간 약간 겹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목적이. 그래서 PC나 콘솔 게임, 특히 게임을 사서 하는 게임들은 올해 작년 대비 이미 부진합니다. 네, 잘 안 팔리고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더 이상 게임을 많이 사고 있지는 않죠. 예. 심지어 모바일 게임의 다운로드도 네. 작년 한창 좋았을 때 당연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작년에 다 락다운 때 집에 있을 때는 다들 게임 다운로드 엄청 받아서 했겠지만 예, 예.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기존 게임만 잘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럼 뭘 봐야 되냐 게임 예. 쪽에서는 도대체 이 게임 시장은 어떤 게 변화하고 있고 코로나가 어떤 가속화 시켰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수익 모델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창하게 보면 네.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가상현실이고 예, 예.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게임을 넘어선 다양한 활동들. 네. 뭐 친구들도 만나고 광고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게임의 수익 모델의 변화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애널리스트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변화가 매출과 이익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거며 장기적으로 얼마나 가능할 건가 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가상현실이란 말은 약간 조금 너무 좀 뜬구름 같은 느낌이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게임의 수익 모델의 변화인데 그럼 뭐가 변하는 거냐 수익 모델이 실질적으로 보면 게임을 잘 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 그냥 공짜로 있는 게임을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네. 원래 우리나라는 워낙 익숙해요 온라인 네. 게임이 워낙 네. 있었으니까 네. 근데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는 다 타이틀을 사죠. 네, 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맞아요. 네. 근데 이해를 합니다 이제는 변화가 있고 대표적으로 포트나이트 예. 아니면 뭐 로블록스라든가. 네. 그래서 그 게임이 이제는 과거에는 뭐 4만 원, 5만 원, 6만 원 주고 게임 샀던 거에서 특히 블리자드나 액티비전이나 EA나 테이크 2 같은 네. 전통 게임사 있는데 그런 게임사조차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임의 수익 모델 변화가 되고 있고 특히 모바일 게임에서 수익 모델이 점차 게임의 인앱 결제뿐만 아니라 광고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게임도 정상화가 되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산업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남아있는 건 이 게임의 수익 모델의 변화인 네. 것 같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유니티나 로블록스 같은 기업들이거나 아니면 얼마 전 상장한 엠로빈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네. 이런 류의 기업이 전통 게임사보다는 좀 더 주목할 만한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로블록스 같은 거에 이제 손을 대고 싶어도 요즘 이제 추세의 키워드가 네. 작년에는 대세 상승, 올해는 실적 중심 뭐 이런 네네,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메타버스 관련하는 회사들은 아직은 실적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초기잖아요.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럴 때는 참 들어가기가 주저하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권고하십니까? 저는 이제 메타버스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가, 그러니까 네.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가를 말씀을 예. 드리고요. 저는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주가의 변수를 떠나서 로블록스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당연히 게임 아이템 파는 거에서 수수료 배분하고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아바타에 대한 옷을 파는 이런 거니까 디지털 콘텐츠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로블록스가 소니 뮤직과 엄청나게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뭐였나요? 소니 뮤직의 아티스트들이 예. 로블록스를 통해서 수익을 하겠다라는 아. 거죠. 그러니까 로블록스가 뭐 장기적으로 메타버스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임을 벗어나서 디지털 콘텐츠의 일종인 소니 뮤직과 한겠다라는 거는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장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한다 이런 건 약간 조금 너무 먼 미래 일이고 네네.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게임과 지금 말씀드린 소니 뮤직인데 되게 어디선가 많이 익숙하게 들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버스가 이런 약간 비슷하죠. 예, 예.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로블록스가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게임에서 다양한 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만한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슈카님은 네. PC게임을 좋아하시고 저는 콘솔게임을 좋아해요. 네, 네. 근데 요즘 이제 저 콘솔게임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냥 뭐 타이틀은 사야 되고 어차피 콘솔 기기 사서 그 다음에 그걸 해야 된다라는 그게 전 익숙한데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게임도 엑스박스 패스라든가 구독으로 자꾸 바뀌잖아요. 그럼 전통적인 게임, 콘솔게임? 네. 콘솔게임의 뷰는 어떻게 보세요? 전통적인 콘솔 게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게임사들의 전략이 변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GTA5라는 게임은 예. GTA6를 낼 생각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네. 왜 안 낼 생각이냐면 네. 이미 분기에 500만 장씩 팔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전체 사용자가 1.5억 명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사용자를 포기하고 GTA6를 또 내면 사실 거죠. 네. 근데 사야죠. 1.5억 명이 다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기존의 충성 사용자에게 팔려면 마케팅도 해야 되고 매출 원가도 들어갑니다. 그거를 포기하기 좀 어렵고 GTA5를 GTA 온라인으로 바꾸죠. 네. 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되게 매니악하고 하드코어적인 게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네. 게임의 전략이 게임을 많이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사용자를 많이 모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플레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이템을 사게 만드는 거죠. 아, 내가 당했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미나 유럽 게임사들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워낙 익숙하죠. 네, 우리는. 네, 우리나라 게임도 되게 익숙한데 북미나 이제 유럽에서는 게임을 사는 거 이런 게 익숙했겠지만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원래 있었던 변화를 가속화시켰고 제 생각엔 이게 돌아가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게임 쪽은 아마 콘솔 전통적인 콘솔이긴 하지만 예. 기기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게임을 사서 하는 것보다는 아. 공짜로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 별도로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유유님은 이렇게 게임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정통하신데 그러려면 게임을 직접 하시나요? 옛날엔 했었고요. 아, 요즘은 못 하시나요? 요즘에는 모바일 게임만 하죠. 아, 모바일 네. 게임만. 아.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의 시장도 한번 여쭤볼게요. 모바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모바일 게임도 이제 코로나로 인한 변화 말씀드렸는데 네. 워낙 그냥 다들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다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바일 게임에서 돈을 잘 안 쓰고요, 일단은. 맞아요. 좀 안 써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럼 안 쓰면 개발사는 돈을 뭘로 버냐인데 광고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캔디 크러쉬라는 게임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워낙 유명한 게임이었으니까 캔디 크러쉬가 사용자가 2.5억 명 있어요. 글로벌리 봤을 때. 예. 엄청 많이 있는 거죠. 네. 줄어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네. 근데 캔디 크러쉬가 뭘로 돈을 버냐면 광고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모바일 마찬가지로 수익 모델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 PC나 콘솔 말고도 모바일 게임도 훨씬 더 빠르게 네. 단순하게 그 안에서 아이템 사는 것보다는 네. 훨씬 더 많은 사용자가 있는 이런 광고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제페토나 로블록스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 구찌나 뭐 다른 명품 브랜드들이 워낙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른 브랜드 다 나와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바일 게임이 하나의 광고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길게 보면 이 게임이 기존의 소셜미디어와 경쟁하는 거죠. 광고주가 선택하는 거죠. 페이스북에서 할 거냐 로블록스에서 할 거냐 그러면 로블록스가 훨씬 더 MZ세가 많으니까 여기서 할 거냐 이런 것도 선택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메타버스의 하나의 중요한 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전반적인 얘기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저 인터넷 기업 아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셔야죠. 그렇죠.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단편적인 얘기들이었던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예. 한 가지 조건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좋다고 다 좋은 기업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실적과 멀티플의 조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단기에 좋아도 장기 성장성이 없으면 그렇죠. 주가는 빠지죠. 예. 아마 1분기 실적이 좋거나 2분기 실적이 좋아도 그런 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반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분기 실적이 좋아서 하반기도 좋아지고 내년에도 좋아질 기업들이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인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커머스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변화는 중소 판매자의 유입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분들이 다시 아, 나는 온라인 판매가 싫어 오프라인으로 갈 거야 라고 하기는 이미 변했습니다. 너무 많이 왔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이제 금요일에 나왔던 미국의 무점포 매출액을 보면 네. 작년 6월달 대비 6월달이 올해 6월달 성장하고 있어요. 되게 의미가 있는 상황인 거고 특히 음식 배달을 보면 미국에서 보면 네. 올해 6월달이 작년 6월달보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2분기 미국을 상상해 보시면 락다운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달시켰던 시기고 그렇죠, 그렇죠. 올해 6월달은 다들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처럼 밖에 다 노는 시간인데 시켜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의 이유는 결국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훨씬 다양해졌고 예. 예를 들어 과거에는 단순하게 뭐 생필품 정도 샀다면 훨씬 더 많은 의류, 브랜드가 없는 의류 아니면 뭐 심지어는 꽃가게 이런 것들도 미국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라서 네. 그럼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가가 중요한데 쇼피파이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쇼피파이가 이번을 계기로 구글과 파트너십 강화를 했고 네. 페이스북에 판매를 할 때도 쇼피파이 필요하고요. 틱톡, 핀터레스트, 월마트, 아마존도 물론 쇼피파이 통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 모든 채널 다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우려가 분명히 있죠. 어쨌든 예. 주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이커머스가 과연 올해 하반기도 잘 될 거냐 그런 우려가 있지만 핵심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고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게 쇼피파이라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거는 뭐 이커머스든 광고도 마찬가지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로블록스가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너무 비싼 기업이기도 하고. 너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로블록스에 대한 우려가 학부모들이. 아 맞아요. 안티가 너무 많아요. 요즘. 네. 과연 이게 초등학생분들이 온라인 결제를 하는 걸 두고 볼 거냐 네, 앞으로 네, 학교 네, 가야 되는데 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최근 주가 좀 안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수익 모델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그 소니 뮤직과의 파트너십은 제 생각에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 업의 변화를 좀 이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쇼피파이와 더불어서 음식 배달하고 있는 뭐 도대시라는 기업 아니면 로블록스 같은 기업들을 실적 시즌에 맞춰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터넷 관련한 분야에 큰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게 너무 먼 미래긴 하지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제 또 한 번에 우리가 인터넷을 쳐다보고 있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인터넷을 안 하는 시간이 딱 두 가지 있대요. 네. 잘 때랑 운전할 때. 네. 근데 이제 운전할 때도 멀지 않아 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가 이제 곧 그 시장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좀 먼 미래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벌써요. 그러니까 반영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게 예. 저희가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예, 그렇죠. 보통 저는 하루에 스마트폰 키워 있는 시간이 10시간 넘어가요. 예, 예, 정말로 예. 잠자는 시간 빼고 맨날 켜고 보고 예, 예, 있는 거고 예. 일반적으로 3시간, 4시간 정도 예. 켜실 건데 생각해보시면 PC 시절에는 그렇게 오랜 동안 온라인 안 했어요. 맞아요. PC에서 스마트폰 가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종속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스피커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AR 글래스일 수도 있고 VR 기기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디지털에 대한 의존도는 더 올라갈 거죠. 물론 그 와중에 전체 시장 확대될 건데 네. 주도권은 변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PC 시절의 왕자가 구글이었다면 모바일 시절에는 페이스북도 있는 거고 네. 뭐 AR, VR 됐을 때는 다른 게 될 수 있는 이런 식이니까 전체 시장의 확대가 더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확장성이 있다는 부분들이 이런 인터넷 기업들의 PER, 뭐 PSR 소위 그런 멀티플 밸류에이션 고평가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다 있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야 하반기에 인터넷 관련한 어떤 전망 어떻게 하는지 아주 꼭꼭 집어주셨고요. 또 마지막에 절대 피해가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힌트들도 많이 우리 위원님께서 주셨으니까요. 부디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 위원님 자주 좀 나오세요. 여긴 네. 급변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곧 또 뵙는 줄 알고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정용재 선임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라이브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